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만이라는 뜻은 존귀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뜻처럼 나만은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도 나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나만은 아람의 영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처럼 나만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낸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과 왕의 신임, 총애를 받는 출세한 사람이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가진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인생에는 한 가지 결함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일컫는 병입니다. 문둥병이라고도 하지요. 살이 점점 물러지고 우묵해지고 희어지면서 썩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나아만이 문둥병이 아닌 단순한 피부병이라고도 말하지만 어쨌든 나아만은 당시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나병만 없었다면, 내가 이 병만 앓지 않았다면 참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가 하면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신음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더라. 나아만은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였습니다. 나아만의 정체성은 곧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알 수 없었지만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만 알고 있는 그의 진짜 정체성은 군대 장관도 아니오, 크고 존귀한 자도 아니오, 바로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나병과도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좀 해결되었으면, 이것만은 좀 풀렸으면 하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다 겪습니다. 한 번쯤은 애교죠. 늘 이런 것들을 겪습니다.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기까지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고 나면 나는 그 문제 앞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우리 모두 나병을 앓고 있는 것이지요. 나병 환자의 몸이 점점 물러지고 문드러지듯이 우리도 이 나병과도 같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상처를 받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도 그랬을 것입니다. 점점 심해져가는 자기의 병을 보면서, 점점 물러지고 문드러지는 자기의 피부를 보면서 나만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지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 한 소녀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나아만은 당장 짐을 싸서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나아만은 많은 재물, 오늘 말씀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 그리고 의복 10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많은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사는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평범하고 초라하고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집 앞에 큰 군대와 많은 재물을 실은 이 사절단이, 그 행렬이 가득하게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외국에서 사절단이 오면 본국에서는 예를 갖추어서 영접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절단을 맞아줌으로써 우리도 당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으니 엘리사 또한 나아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의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엘리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하나를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어라. 직접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자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만 전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만 툭 던져 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앓고 있던 병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기만 하면 낫는다던데 당장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데 이상하게도 나아만은 그렇게 바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것은 당시의 주술사들이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술사들은 엄숙한 목소리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화려한 몸동작과 함께 의식을 치르곤 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그런 신령한 의식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도 아니고 사자를 보내서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을 보고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람에는 헐몬산으로부터 시작되는 수원지가 있었습니다. 이 헐몬산으로부터 흐르는 다메섹 강은 언제나 맑고 깨끗했으며 그 물이 풍부해서 끊일 데가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요단강은 굉장히 볼품없고 초라한 강이었습니다. 흙탕물이었고 가뭄에는 물이 부족해서 말라버리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흙탕물로 가득한 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하니까 나아만은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처방에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서 아람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은과 금 그리고 의복이 포함된 많은 예물 그리고 큰 규모로 구성된 큰 사절단, 예를 갖춘 사절단 그리고 왕이 직접 보낸 편지까지 자기가 고침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한 가지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아만은 그것 하나만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었고 이 선지자 앞에 선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지금 선지자 앞에 나오면서도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람의 장군이고 아람의 영웅인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씻으라 라는 말을 전하자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 라는 마음이 들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병을 고침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까? 아람의 장군이요, 아람의 영웅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요구와 바람이 거절되었을 때 우리는 나만처럼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신들처럼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더라면 나만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요단강물을 들이키라고 하든지 별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영웅입니까? 장군입니까? 부자입니까? 박사입니까? 아니면 사장입니까?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야만 하는 가난한 자일 뿐입니다. 나만처럼 큰 군대와 예물을 드리면서 나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어야 하는 거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정성과 노력이 거절되었을 때,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나아만은 떠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며 다시 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의 종들이 그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대수입니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당신께서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씻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종들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향하지요.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몸을 7번 담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대로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자신의 나병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엘리사에게로 와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나아만이 다시 한번 강권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오는 나아만의 반응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물론 완전히 이렇게 바른 신앙과는 아닙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꼭 이스라엘의 흙이 아니더라도 아람의 흙으로도 얼마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만의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람 왕이 자신의 왕이 림몬의 신당에서 림몬의 우상 앞에 절을 할 때 자기가 왕을 부축할 수밖에 없는데 왕이 그 앞에서 몸을 굽히니까 자기도 따라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엘리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자 자신의 작은 행실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까 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아만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장군이고 영웅이고 귀족이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고치신 것은 그의 나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고치신 것은 나아만의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나아만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이 이방신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인간의 정성과 노력으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유일한 전능자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만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아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생각하는 대로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치료를 받고도 여전히 나아만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것이고 군대 장관으로 의기양양하게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군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며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들을 온몸으로 직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제 앞에서 무력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부끄러워하고 움츠러드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아만의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연약함, 고난,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사용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기도와 내 소원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그랬듯이 나를 홀대하고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오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내 삶을 괴롭게 하고 고통 중에 놓아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거부하고 떠나기까지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아만을 붙잡으셨습니다. 그의 종들을 통해서 나아만을 꽉 붙잡으셨습니다. 가지 마라. 그곳으로 가지 말고 내 앞에 순종해라. 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너에게 주려는 나의 능력과 영광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여라 하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나아만을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나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천천히 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잘 보이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그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 안에 완전히 안긴 자로,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나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나병을 통해서, 인생의 한계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요단강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나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치유받고 회복되며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요단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높고 거대한 인생의 문제, 인생의 나병을 해결하기에 요단강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그리 답이 되겠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찬송의 자리는 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몰라도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야말로, 별것 없어 보이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담의 색강이 더 좋아 보이죠? 맑고 깨끗하고 넓고 풍부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거하면 그곳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처럼, 거기서만이 내가 즐거워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다메섹강으로 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요단강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단강에서 만나주시고 요단강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의 요단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힘써 나아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매일같이 그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곳이 우리의 나병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살아나며 기뻐하며 춤추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서지 않고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대등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낼 것이 있는 자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부르시고 나만을 순종하게 만드셔서 나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악, 우리의 그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메섹강이 아닌 요단강으로 가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치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